Silence! Prepare for glory! 반갑습니다. 스파르탄 여러분, 잉스영어 아담쌤입니다. 이번 시간에 배울 내용은 파트 9, 부사, 부연 설명이에요. 여러분, 부사라는 품사는 즉 부연 설명을 하는 그러한 특징, 특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즉 수식어라는 문장 성분으로 되곤합니다. 그래서 부사면 일단 수식어다 라고 생각해주면 돼요. 그리고 이 부연 설명이라는 것 자체가 추가적으로 부연하기 때문에 즉 동적인 느낌의 추가를 해준다 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형용사 같은 경우가 수식어가 됐을 경우 즉 존재의 상태를 제안했죠. 그렇다면 이 형용사는 말 그대로 상태이기 때문에 이 존재라는 것을 결국 제안하는 정적인 느낌을 수식해주는 수식어가 됐습니다. 그러나 부연설명이라는 것은 추가적으로 뭔가에 더 부연하는 느낌을 말하기 때문에 결국 동적인 느낌에 더 부연하여 그 동적인 느낌을 설명해준다는 말이 되고 그 동적인 느낌을 꾸며준다는 말이 됩니다. 자, 정적인 느낌과 동적인 느낌을 한번 살펴볼게요. 자, 의미 덩어리들은 하나같이 정적이거나 또는 동적인 느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 정적인 느낌을 가지는 것들은 바로 명사라는 품사인데요. 명사는 존재를 나타내는 것이므로 존재는 변하지가 않죠. 그 존재로 계속 유지되는 느낌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명사는 존재의 느낌으로 정적의 느낌을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존재에서 나온 상태가 있다고 한다면 그 존재의 상태는 그 존재의 특정한 성격을 즉 유지하는 느낌에 바뀔 수 있는 동적의 상태, 즉 동적의 지속적인 느낌을 갖고 있어 동적인 느낌으로 변화가 됩니다. 그런데 형용사에 ly를 붙이거나 또는 특정한 형태로 만들어 부사를 만들게 되면 그 형용사에서 순간적인 부연 설명으로 변신하여 순간적인 동적의 느낌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명사에서 형용사가 파생되고 형용사가 또한 부사로 변신하는 이 과정을 볼 수 있겠죠. 또 명사라는 존재는 행위, 즉 영향력을 필 수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명사라는 존재에서 행위의 영향력, 즉 동적의 느낌을 파생시켜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존재가 행위라는 영향력을 저지름으로 인해서 결국 상황이라는 이 즉 절의 덩어리들이 만들어질 수 있는 거죠. 이 상황이라는 것은 즉 상황이 순간 벌어지게 되기 때문에 순간적인 동적, 즉 결과의 동적의 느낌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명사를 제외한 형용사, 부사, 동사, 절은 전부 다 동적인 느낌이 되는 것이고 명사는 정적인 느낌이 되는 것이죠. 이럴 때 명사는 정적인 느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유지의 뜻을 가지고 있는 형용사가 수식어가 될 수 있는 것이고 부사는 동적인 느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동적의 느낌을 꾸며줄 수 있는 수식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사는 명사를 제외한 형용사, 부사, 동사, 절을 수식하는 게 가능하고 정적의 느낌을 가지고 있는 명사는 꾸며줄 수 없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영어에만 해당되는 논리가 아니라 모든 언어에 해당되는 논리이기 때문에 영어에서도 마찬가지고 우리나라 말에서도 마찬가지니 잘 대입해서 생각해보면 이 말이 맞는구나 라고 이해가 가실 겁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부사를 만들 것이냐 라고 하면
형용사 뒤에 ly라는 더 나아가는 순간적인 느낌의 전미어를 붙이게 되어 결국 부사로 만들 수 있게 되는 거죠. 일반적으로 quick이라는 빠른, 재빠른 이라는 느낌의 형용사가 있다면 뒤에 ly라는 더 나아가는 느낌의 전미어를 붙여 즉 상태에서 순간적인 느낌의 quickly 즉 빠르게 또는 잽싸게 이런 느낌으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형용사는 부사로 만들 수 있고 부사에 ly를 빼버리면 다시 형용사로 만들 수 있게 되는 거죠. 결국 형용사와 부사는 뒤에 있는 그 순간의 느낌이 차이로 한 끗 차이로 품사가 바뀔 수 있게 되고 품위는 대상조차 바뀔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형용사와 부사의 품사를 동시에 가지고 있는 단어들도 있으니 이런 단어들은 매우 유의해야 합니다. 여기 late, early, hard, fast, long, low, high, daily, pretty 같은 경우는 이 단어 자체가 형용사가 될 수 있지만 이 단어 자체가 부사 또한 될 수 있습니다. 여기 late, early, hard, fast 이런 단어들의 어떤 특별한 공통점이 보이시나요? 하나같이 정도를 나타내는 형용사 또는 정도를 나타내는 부사라는 겁니다. 이 정도라는 느낌은 어떻게 보면 그 자리에 위치해 있는 순간적인 즉 부사적인 느낌으로 발현된다고 하더라도 그 위치를 나타내고 상태를 나타내는 형용사로 나타낸다고 하더라도 즉 그 위치를 나타내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의미 자체로 굳이 더 나아가 부사를 만들 필요 없이 late, early, hard, fast, long, low, high, daily, pretty만으로 형용사와 부사의 의미를 동시에 가질 수 있는 것이 가능한 거죠. 특이하게 late 같은 단어는 늦은 그리고 늦게 라는 형용사와 부사 즉 정도의 뜻을 둘 다 가지고 있죠. 그런데 뒤에 ly라는 순간적인 부연 설명을 만드는 전미어 ly를 붙이는 순간 lately가 되죠. 그러면 정도를 나타내는 의미에서 순간의 점을 찍기 때문에 결국 늦은, 늦게가 아닌 최근에 라는 그 최근 점을 찍는 의미로 바뀌게 됩니다. 그것은 hardly도 마찬가지예요. hard는 말 그대로 힘든 또는 힘들게 열심히 라는 뜻이겠죠. 그런데 힘든에 힘든 정도를 힘든에 ly를 붙여 순간적으로 찍게 되면 정말 어렵게 말도 안 되게 하지 못할 정도의 순간으로 찍어 거의 하지 못했다라는 의미가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형용사, 부사의 품사를 모두 가진 이러한 단어들은 특이하게도 ly를 붙일 경우 순간에 의미가 가미된 그러한 부사가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물론 전부 다 되는 건 아니에요. 되는 것도 있고 안 되는 것도 있는데 그건 그 단어가 가진 의미 때문에 그런 걸로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빈도부사 들어보셨나요? 빈도부사라는 게 무슨 말일까요? 말 그대로 부연 설명인데 빈도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부연 설명들입니다. 빈도라는 말은 무슨 말인가요? 횟수를 얘기하겠죠. 얼마나 자주 그러는지를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얼마나 자주라는 그런 의미들은 어떠한 문장 성분을 꾸밀까요? 말 그대로 상황을 꾸밀 수밖에 없는 겁니다. 즉 상황을 꾸민다는 얘기는 그 상황이 몇 번의 빈도로 발생이 되었냐 되냐 라는 얘기겠죠. 그러면 상황을 만드는 건 뭐죠? 바로 진짜 수로입니다. 진짜 수로는 여러분
비동사, 부동사, 그리고 조동사까지 이 세 가지 군의 동사만 진짜 수로가 가능하다고 배웠어요. 그래서 항상 진짜 수로 뒤에 빈도부사를 위치시켜 꾸밈을 받게 하여 상황을 만들면, 즉 그 자리가 빈도부사의 위치가 되는 자리가 될 수 있겠죠. 여기 He is always happy가 있습니다. 여기 비동사는 당연히 진짜 수로입니다. 그러니 이 상황을 만들어내는데 그 횟수가 항상이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그는 항상 행복한 존재가 되겠네요. 그리고 여러분, 두동사 우리 눈에 안 보인다고 없는 동사가 아닙니다. 진짜 수로 두는 항상 숨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He does always study English가 진짜 예문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눈에 보이는 건 이 두가 사라져 버렸으니 ES는 당연히 study로 붙게 되고 He always studies English라는 구조의 문장이 보이게 되겠죠. 그러나 실제로 always는 어쩔 수 없이 앞에 진짜 수로가 안 보이기 때문에 뒤로 수식한다 라고는 표시했지만 그건 어쩔 수 없이 표시한 거죠. 사실은 앞에 있는 두, 그래서 두를 꾸며주는 항상 행위한다 라는 의미를 꾸며주는 그러한 빈도부사라는 거 아셔야 합니다. 그리고 He will always study English. 여기 있는 will 또한 진짜 수로죠. 그렇기 때문에 항상 의지한다, 항상 의지하고 있는 상태다 라고 상황을 만든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런 법칙이 생겨나요. 여러분들이 외운 법칙입니다. 빈도부사는 항상 비동사 그리고 조동사 뒤에 위치하고 일반 동사 앞에 위치한다 라고 외우셨을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단순히 눈에 보이는 것만 봐서 그렇게 가르쳐주고 배운 것일 뿐 사실은 그냥 진짜 수로 뒤에 위치하는 게 바로 그 빈도의 상황을 만들어내기 때문인 겁니다. 여러분, not이라는 거 품사 부사입니다. 부정의 의미를 가지고 있죠. no는 형용사입니다. 부정의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런데 no는 형용사이기 때문에 명사를 꾸며줘야 하고 not은 부사이기 때문에 명사를 제외한 형용사, 부사, 동사, 절을 수식해야만 해요. 그런데 not이라는 의미가 뭔가요? 말 그대로 부정입니다. 부정이기 때문에 어떤 형용사, 부사, 동사, 절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절대로 not을 쓸 수가 없겠죠. 그래서 not은 항상 어떠한 내용의 뒤에부터 부정을 할 수 있지 어떠한 내용도 얘기해 주지 않았는데 그냥 not을 떡하니 혼자 쓴다 라는 것은 절대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not은 그래서 항상 혼자 쓰이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to와 either이 또한 아니면 역시의 뜻으로 쓰일 때는 문장 또는 그 수식어를 뒤에서 앞으로, 즉 후치 수식을 해주는 경우에만 그 의미로 쓰일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to는 to에서, 즉 끝에서 o로 하나 더 나아간 거죠. 그래서 과도하게 넘어선 의미를 얘기합니다. 그런데 앞에 있는 존재가 또 과도하게 뒤로 추가적인 설명을 하니 역시라는 의미가 만들어지고 either 같은 경우에는 A든지 B든지입니다. 그런데 전치 수식할 때 앞에서 A든지 B든지가 만들어지지만 뒤에서 만든다면, 뒤에서 수식을 한다면 존재가 있고 근데 존재가 또 다르게 이렇다라는 얘기가 되잖아요. 그렇다는 말은 즉 부정문에 쓰여서 긍정의 내용으로 또 이렇다, 그래서 역시라는 의미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I like her, 그 뒤에 I like him too, 여기서는 앞에 있는 절 전부를 꾸몄죠. 문장을 꾸몄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역시의 뜻이 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재밌는 건 A라는 사람이 B라는 사람한테 I like you 라는 그림을 던졌습니다. 그런데 B라는 사람도 A라는 사람한테
I like you 라는 그림을 던질 수 있겠죠? 그런데 만약 여기서 A가 I like you 했는데 B가 me too 라고 하면 어떤가요? 굉장히 이상한 말이 만들어집니다. me too 하면 마치 나도 내가 좋아 라고 답변을 하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you too 라고 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I like you 하면 B는 you too 나도 너를 좋아해 라는 뜻이 대답으로 만들어지게 되겠죠. 자, well이라는 단어 많이 보셨죠? well은 이 good 형용사 좋은의 부사 형태라고 많이들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원어민들한테 good은 문제가 없는 이라는 정도의 느낌밖에 안 됩니다. 실제로 좋은 건 아니에요. 솔직히 문제가 없다는 것 자체가 우리 좋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좋다라고 좋은이라고 해석을 하지는 않나 생각하는데 실제로 원어민과 대화를 해보면 그 정도는 그냥 뭐 문제 없어 그 정도의 느낌입니다. 그래서 well 또한 잘이라기보다는 그냥 문제 없는 정도라고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저 well이 형용사로 쓰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형용사로 쓰일 때 굿의 뜻이 아니라 조금은 다른 느낌인데 바로 건강상의 문제없는 상황이 돼서 건강한이라는 뜻이 됩니다. 또한 명사로 쓰일 때도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우물이라는 뜻이 됩니다. 여러분 여기 웰스 정수기 같은 말 들어보셨죠? 이거 뭐 광고하는 건 아닌데 그 웰스 정수기에도 아마 저기 웰이 우물이라는 단어에서 나온 그런 네임이지 않을까 싶네요. 저의 추측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개의 단어를 각기 다른 품사로 다른 단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조금 더 쉽지 않을까 싶어요. 마치 과일의 배와 요 배가 같은 배를 쓰는 것처럼 저 웰도 또한 똑같은 식으로 다른 의미를 갖고 있는 각각의 품사로 기억을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또 재밌는 예문을 가져왔어요. 자, I found on the light. 그러면 I는 주인공이고 주인공에서 turn, 즉 도름의 영향력이 행사되어져 나옵니다. 그런데 뒤에 전면부 on the light가 있어요. 그렇다면 on의 진짜 의미는 접촉을 의미합니다. 그럴 때 나라는 존재에서 돌아감의 영향력이 행사되어 나오는데 즉 on the light 그 불빛에 붙어서 돌아가는 영향력이 행사되어 나옵니다. 그 불에 붙어서 돈다는 말이 무슨 말인가요? 그림이 그려지시나요? 저는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되지 않네요. 여러분 또한 그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on을 전치사로 놓게 되면 나는 전등에 붙어둔다 또는 그 빛에 붙어둔다 라는 말이 되기 때문에 의미상으로 매우 이상해지죠. 그렇다면 저 온은 도대체 뭔가요? 자, 온이라는 느낌, 즉 접촉의 느낌 대부분의 전치사들이 뒤에 전치사의 목적어를 가지고 있지 않을 경우 전치사만 남게 됩니다. 그러면 그 전치사는 홀로 쓰여야 되기 때문에 그 전치사로서 느낌만 가지고 있어 부사로 변신하여 부연설명의 느낌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on이 접촉의 느낌을 갖고 있는 전치사였는데 즉 부연설명의 느낌으로 바뀌게 되면 즉 부사가 되면 어떤 느낌일까요? 접촉적으로가 되겠죠. 붙어서가 될 겁니다. 결국 여기 있는 on은 전치사가 아닌 부사가 되는 것이고 앞에 있는 term이라는 즉 도름의 영향력을 부연설명해 주는 것 수식어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라는 존재한테 즉 붙어서 돌리는 즉 붙어도는 영향력이 행사되어 나오는 겁니다. 근데 그 붙어도는 영향력이 자신한테 가는 게 아니라 전혀 다른 존재한테 넘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돌리는 영향력이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도름의 영향력이 라이트한테 갔기 때문에 라이트가 돌게 되는 거죠. 즉
빛이 돌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여기 소켓이 있고 여기 전구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지금 이 전구를 북도로 돌리는 영향력을 행사하면 결국 전구가 돌다가 이렇게 붙겠죠. 그러면서 어떻게 되나요? 빛이 나오게 됩니다. 전등이 켜지게 되죠. 그래서 톤온더 라이트라는 얘기는 그 등을 또는 그 빛을 북도록 돌린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북도록 돌림의 영향력을 전등한테 보냈기 때문인 거죠. 결국 턴온더 라이트에서 의미가 맞을 수 있으려면 전명구가 돼야 되는 것이 아니라 여기 있는 온이 부사가 되어 톤을 꾸며주는 그러한 수식어 역할을 해야 돼요. 그래서 온을 부사로 볼 경우 나는 전등을 북도록 돌린다, 즉 전등을 켜다 라는 의미가 만들어지게 되네요. 또는 스위치라는 단어를 활용할 수도 있어요. 스위치는 무엇인가요? 말 그대로 위치를 바꾸는 겁니다. 그래서 위치를 바꾸는데 내가 바꿈의 위치를 북도 바꿈의 위치를 영향력을 보내는 겁니다. 전등한테요. 빛한테요. 그렇기 때문에 I switch on the light 또한 결국 전등을 북도로 바꾸다, 전등을 북도로 스위치하다, 즉 스위치를 켜다 또는 전등을 켜다 라는 의미가 만들어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톤온이나 스위치온은 켜다의 느낌을 갖게 될 수 있는 겁니다. 또는 오 분리 이탈입니다. 온의 반대말이에요. 그래서 분리 이탈의 부사를 붙여 즉 떨어지도록 돌리다, 떨어지도록 바꾸다, 즉 전등을 끄다 라는 의미도 만들 수 있는 거죠. 여기 온이 부사로 쓰였고 동사를 꾸미는 수식어입니다. 그런데 부사라는 것은 동사만 꾸밀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절 또한 꾸밀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 있는 온을 제일 뒤로 빼서 I turn the light on 이라 해서 이 온이 앞에 있는 절, 즉 이만큼을 다 꾸미는 것 또한 가능하겠죠. 그래서 I turn the light, 나는 돌렸다, 그 등을 돌렸다, 북도로, 즉 돌리고 난 다음에 붙게 되어 결국 불이 켜지게 되겠죠. off를 쓴다면 당연히 꺼지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재밌는 점은 여러분들이 많이 틀리는 점인데, 여기 the light를 결국 불이라는 존재, 전등이라는 존재의 빛이라는 존재의 결국 결과물로 받아들인다면 요거를 3인칭 단수의 그죠? 3을 it, 결과물, it을 대신하여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러면 I turn it on 또는 I turn on it 둘 다 사용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turn it on은 가능하지만 turn on it은 절대 불가능합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인칭대명사를 배울 때 인칭대명사는 처음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절대로 앞에서 제한한다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거 기억나시나요? 절대로 제한을 받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그대로 유지되어야 하는 겁니다. 처음부터 끝이 같아져야 되는 존재죠. 그러면 지금 I turn it, 즉 주어가 이 돌림의 영향력을 행사했을 때까지도 즉 it은 계속 it입니다. 그 뒤에 나중에 절을 온으로, 그러고 보니 나중에 추가적으로 붙게 되었네 라고 말하는 건 아무런 방해가 없어요. 즉 이 말은 맞는 말이 되는 거죠. 그러나 I turn on it이라고 한다면 여기 있는 부사 on이 즉 특정하게 어떠한 내용을 한정할 수 있는 말이 되는 거죠. 바로 접촉의 느낌을 한정으로 해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온은 어차피 부사기 때문에 it을 못 꾸며주는데 어떻게 한정하는 게 가능하느냐? 자,
오는 바로 이슬 꾸미는 게 아니라 이렇게 부사와 합쳐져서 이 의미가 동사의 꼽사리가 돼서 이 온이 텀을 따라가면서 앞에서 잇을 제한해버리는 거죠. 그러니 이 붙음이 잇 앞에서 제한을 해버리게 돼서 잇이 계속 붙게 있게 돼야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잇이라는 건 말 그대로 잇부터 잇으로 끝나야 되는 것을 앞에서 온이 무조건 붙어 있음으로 제한을 하기 때문에 절대로 턴온 잇이라는 표현은 만들어지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인칭 대명사가 나온다고 하면 항상 저 전치사 같이 생긴 부사는 문장 뒤, 즉 절 뒤로 가서 후치 수식을 해줘야만 되는 겁니다. 인칭 대명사는 제한할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절대로 수식어가 바로 앞에서 위치할 수 없다라는 내용이죠. 여러분, 아까 형용사와 부사의 형태가 똑같은 단어를 배웠었죠? 거기에 close, 가까이, 가까운 이라는 뜻이죠. 그런데 closely라고 하면 가깝다는 말은 또 친근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순간적인 느낌으로 바꾸게 될 때 closely가 돼요. 친밀하게, 또는 친밀하게면 자세하게 라는 그러한 순간적인 느낌이 있습니다. 자, hard 같은 경우에는 hardly로 순간적인 느낌, 거의 뭐뭐 하지 않는, 힘드니 너무나 순간적으로 할 수 없게 만드는 그런 거의 않는 느낌이 되고, high는 높게 라는 말이지만 높은에서 높은 높다라는 얘기는 꽤 진전이 되어 있고 상당한 위치를 가졌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highly는 상당히 라는 순간적인 느낌을 가질 수도 있고 late는 최근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최근에 라는 느낌을 받을 수 있고 near 가까이 라는 말은 nearly 거의 다 돼간다는 순간의 느낌으로 거의 라는 느낌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already가 보이네요. already는 all과 ready의 합쳐진 말로써 모든 것이 이미 준비가 되어 있는 그러한 부연 설명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두가 준비됐다는 건 이미 다 결국 뭐 이런 뜻이 가능하겠죠. 그래서 I have already. already는 이미 상황을 만들잖아요. 그래서 진짜수로 뒤에서 쓰이게 됩니다. 그래서 완료 시제에 많이 쓰이죠. 그래서 have, pp 사이에 진짜수로인 have 뒤에서 already, 이미 라는 의미로 이렇게 진짜수로를 꾸미게 되거나 아니면 상황을 이미 다 만들기 때문에 즉 I have done it already 라고 제일 뒤에서 앞에 있는 주절을 꾸미는 그런 위치에서 쓰일 수가 있습니다. 자, yet 같은 경우에는 반전의 느낌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yet을 때로는 접속사로 쓰기도 하지 않나요? 주어, 수로 나오고 순어가 나옵니다. 그러면 여기 있는 상황 나온 뒤에 즉 여기 있는 상황이 반전이 되는 거죠. 그렇다면 여기 있는 내용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겁니다. 즉 yet은 앞에 있는 yet이 가르치는 상황보다 yet 이후에 나오는 상황을 더 중요시 여긴다라는 얘기예요. 그 말은 I haven't done it. 아직까지 하지 못한 겁니다. 그러나 뒤에 결국은 끝낼 확률이 높겠죠. 그래서 yet은 부정문 제일 뒤에 또는 긍정형의 의문문 뒤에 긍정의 의문문 뒤에 Have you done it yet? 그러면 앞에 벌써 끝난 거야? 벌써 끝내는 거야? 라는 질문 안 할 줄 알았는데 어? 벌써 끝내놨네? 그러면서 그의 반전의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 되겠죠. 자, still 이 still이라는 진짜 의미는 지속의 의미를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즉 완료 시제랑 굉장히 잘 어울릴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여기 예문을 보면 I have still not done it. 즉 여전히 가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have가 붙어서 쓰여야 합니다. 그 뒤에 not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 뒤에서 꾸며주는 거죠. 왜냐하면 여전이라는 의미는 부정보다 이미 쭉의 의미가 더 훨씬 가깝기 때문에 I have still not done it. 나는 여지까지 그것을 하고 있지 못하네요.
또는 I still haven't done it. 이것을 이렇게 추정을 시키면 어쩔 수 없이 여전히는 나 뒤로 갈 경우 결국 부정으로 안 하는 말은 말이 안 되는 거죠. 결국 여전히 하고 있는 게 아니다라는 내용이 돼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경우 haven't not see haven't 추격형으로 바뀌면 still은 앞으로 쫓겨날 수밖에 없습니다. something strange랑 전혀 다른 구조죠. 왜냐면 still의 의미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겁니다. still은 not보다 꼭 앞에 있어야 하기 때문이에요. 만약에 not이 있다면요. 여기 보이죠? still이 부정문에서 not보다 앞에 위치해야 합니다. 긍정문인 경우는 상관없습니다. 자, 의문문 형태로 만들면 Have you still not done it? 좋죠? 그런데 이 have와 not을 합쳐 추격형으로 뽑아버렸습니다. 그러니 haven't you? 그리고 still이 나왔네요. 그럼 still은 여기 위치하게 됐네요? 아닙니다. 그렇지 않아요. 이런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문장 자체가 haven't로 시작했죠? 그리고 이것은 무슨 문장인가요? 말 그대로 의문문입니다. 의문문에 not은 중요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그 위치에 not을 끌고 간다고 해도 그냥 you 뒤에서 쓰시면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자, 여기 very라는 단어가 나왔네요. 이 very의 어원은 versus, 즉 vs, 그 무엇과 견주어도 형용사로는 그 무엇과도 견주는 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 무엇과도 견주어도 행복한, 그 정도로 행복한 이라는 뜻이 되겠죠. 자, 여기 else라는 단어가 보이는데 이 else는 very와 마찬가지로 형용사도 될 수 있고 부사도 될 수 있습니다. 자, else, 추가적인, 추가적으로 더 나아가 누구 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다른 누구 이런 느낌도 가능해요. 그래서 else라는 건 뭔가 덧붙여서 또 더 뭐 이렇게 추가적으로 나온이라는 느낌입니다. 그럴 때 추가적인 것은 뒤에서 나오기 때문에 더 누군가가 추가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항상 뒤에서 앞으로 꾸며주게 됩니다. 그래서 someone else가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 someone이라는 단어가 else라는 형용사에 의해 수식을 받은 명사처럼 보이지만 여기 있는 else는 형용사가 아니라 부사입니다. 그리고 else가 꾸며주는 건 one이라기보단 이렇게 some이 되겠죠. some 뒤에서 else가 꾸며주는 겁니다. some else one인 거예요. 그런데 이 one이 some과 합쳐지다 보니 어쩔 수 없이 뒤로 밀려나게 된 거고요. 그리고 한 단어다 보니 이렇게 꾸몄다고 지금 표현이 되고 있지만 사실은 진짜 의미는 특정한 그 누군가에서 또 추가적으로 나온 누군가라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자, even이라는 단어가 나오네요. 동등한 또는 평평한, 평등한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항상 전치 수식을 합니다. 제안을 해요. 제안을 하기 때문에 앞에서 누구와 해도 결국 심지어 뭐뭐라고 해도 뒤에는 동등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even happy, 동등한 정도로 간다 한들 그 내용은 happy죠. 그래서 심지어 행복해도 그 상황을 넘어가지는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말로 심지어 뭐 이런 느낌이 있죠. 그리고 even number, 형용사가 됐을 경우에는 짝수를 의미하고 odd number 같은 경우에는 홀수를 얘기하기도 하죠. enough, 이 단어 주의 깊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상당히 헷갈리는 용법이 들어있기 때문이죠. 형용사로 만약에 제한해서 쓴다고 한다면 한 단어이기 때문에 그 양을 제한해서 뒤에 있는 것은 그냥 명사로 제한된 양이 충분히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상태는 제한했을 경우에 존재가 제한을 받아 양적인 건 충분히 제한받는 게 가능하기 때문에 enough가 형용사로 쓰일 때는 enough money 앞에서 그냥 양을 제한해버리는 거 충분히 가능하죠. 그렇지만 부사로 쓰일 경우 충분하니 아닌 충분하게죠. 충분하게라는 내용은 어떠한 상태나 아니면 내용 없이는 제한을 하는 것이
절대로 불가능해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뒤에서 어떤 내용이 있고 그게 충분하게 벌어지고 있다라는 부연 설명으로 쓰여야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후치 수식으로 쓰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장이 있다고 하면 보호가 되겠죠. 그리고 이 to 부정사가 마치 충분한이라는 이 부사를 꾸민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enough는 happy를 꾸미고 to 부정사는 happy를 꾸미는 거예요. 춤출 정도로 행복한 거지 춤출 정도로 충분한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충분하게 행복 한 정도로 춤을 출 수 있을 정도의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enough는 부사일 경우 즉 앞에 있는 상황 얼마든지가 충분하든지 미리 말을 해줘야 돼서 뒤에서 앞으로 후치 수식을 할 수밖에 없는 경우예요. 의미 때문에 그렇습니다. 충분하게 부연 설명은 상태가 먼저 있어야만 설명이 가능한 그래서 항상 뒤에서 앞으로 후치 수식을 해준다는 거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기 두 개의 부사 단어가 있어요. 하나는 ago, 또 하나는 before인데요. 둘 다 전에, 시간상 전은 과거의 느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두 개의 느낌이 살짝, 활용법이 살짝 다를 수가 있는데 ago라는 말은 말 그대로 어는 존재죠. 그리고 고라는 건 멀어져 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현재부터 즉 특정한 존재의 현재부터 거슬러 올라갔다라는 뜻이 되고요. before 이 be라는 것도 존재라는 느낌이죠. 고는 거슬러 가는 거잖아요. 움직임입니다. 그러나 for는 앞이라는 어근을 가지고 있는 그런 뉘앙스예요. 그래서 존재 즉 존재하는 것 아이라는 내용이 돼서 전에 즉 before 자체가 앞에 모든 것을 얘기하는 전에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에 있는 모든 시점을 다 얘기한다고 하면 완료 시제와 같이 쓰일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 현재 상황부터 앞에까지 있는 모든 완료된 그 상태를 가지고 있는 완료 시제와 같이 쓰이는 게 맞는 표현이고요. ago라는 것은 a year ago, 즉 1년 을 전으로 계속 현재 시점에서 1년을 고 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1년 전으로 갔을 그 당시에 I did it 그 순간의 점에 결국은 나는 했다라는 과거 단순 과거 시제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지금까지 영상 봐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